네, 이은기 위원님. 네, 저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위원입니다. 저는 어제 검증을 갔다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차관급이죠. 그리고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검증을 하러 갔는데 책상을 내려치고 뭐 막말 비슷하게 하고 뒤돌아 앉고 전 그런 공직자가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어제 검증이나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저는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진숙 후보 청문회 할 때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첫째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규칙도 안 지키면서 긴급을 요하지지 않고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무리하게 했고 그리고 기피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확인하러 갔는데 어제 자료도 하나도 못 받고 그 직무대행의 황당한 태도만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인 체제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한국기자협회가 60주년을 맞아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. 기자협회 기자 대상으로 했는데 82%가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. 저는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그걸 넣은 것도 이례적이었지만 결과도 상당히 아 역시 공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한 거는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하고 청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? 그리고 어제 그 저는 그 김태규 대행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돼. 아주 강력한 국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는 그런 공직자는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